일본의 배우이자 그리고 파워레인저 다이노 산다에서 타이 다이노 블루 역을 맡은 토미타 쇼님은 1982년 1월 7일 도쿄에서 태어났다. 특기는 야구 서예이다. 토미타 쇼님은 어렸을 때 지구방위대 후레시맨을 좋아했다고 하며 서예가인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상당한 서예 실력을 지녔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서예 디자이너로서의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한다. 토미타 쇼님은 파워레인저 다이노 썬더와 같은 해에 방영된 가민라이더 파이즈의 오디션에 참가하여 최종 전형까지 남아있었다고 한다. 토미타 쇼님은 2003년 파워레인저 다이노 썬더에 출연하였다. 그는 타이 다이노 블루로 등장한다. 타이는 다이노 트리케라톱스의 파트너이자 다이노 블루로 변신하는 청년이다. 출신지는 홋카이도 삿포로이며 어떠한 골절이든 단번에 치료하는 카리스마 정체사이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기업을 잇기 위해 혹독한 유년기를 보냈지만 15살 때 친해진 여자친구와의 사이를 돈으로 갈라놓은 아버지에게 반발해 가출하여 정체사가 되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이노 트리케라톱스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아스카에게서 다이노 블루로 선택받지만 처음에는 다이노 블루가 되는 것을 매몰차게 거부한다. 그러다 점차 다이노 썬더 멤버들과 마음을 터놓게 되어 다이노 블루로 활동하게 된다. 성격은 쿨하고 건방진 인물이었지만 다이노 썬더가 된 후로는 멤버들의 영향으로 여열 캐릭터가 된다. 다이노 썬더에서 다이노 레드 역을 맡은 니시코이치로님은 토미타 쇼님에 대해 밝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타입이라고 하며 촬영장에서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한다. 토미타 쇼님은 2011년 파워레인저 캡틴 포스의 29화에서 타이 역으로 출연한다. 그는 극중에서 아내가 된 에미와 함께 등장하며 아임과 박재민에게 다이노 썬더의 위대한 힘에 대해 조언한다. 토미타 쇼님은 2011년 가밀라이더 더블의 V시네마 가밀라이더 더블 리턴즈 가밀라이더 이터널에 출연하였다. 그는 극중 최종 보스 닥터 프로스펙트의 부하이자 초능력을 사용하는 로이드 역으로 등장하였다. 토미타 쇼님은 폭력전대 아바레인저 트웬티스 용서받지 못한 아바레에 출연하여 오랜만에 다이노 블루 역으로 등장하였다. 해당 작품은 올해 9월 1일 일본에서 기간 한정으로 상영되었고 2024년 3월에 DVD로 발매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2024년 1월 6일에 다이노 썬더 멤버들과 함께 토미타 쇼 버스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한다.